That's what you are. Unforgettable. The needle fall. Like a song of love that clings to me. How the thought of you does things to me. Never before has someone been more unforgettable, unforgettable in every way, in every way, and forevermore. And forevermore. That's how you stay. That's how you stay. That's why, darling, it's incredible that someone so unforgettable thinks that I am unforgettable too. Unforgettable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네킹 콜하고 나탈리 콜이 이렇게 불렀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처음엔 모르고 들었었는데 사후 녹음을 해서 이렇게 아버지랑 같이 목소리를 맞춘다는 게 거의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진짜 가슴이 뭉클하죠. 사실 음악이라는 게 소통의 작업 아니겠어요? 노래한다는 게. 오늘은 서로 이제 마지못해 느끼한 버전으로. 이게 재밌는 게 저 역시도 아까 가려진 길 부를 때는 조용 씨는 이렇게 쳐다보고 노래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평소 때 잘 노는 그런 네. 동네 형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상하게 누나랑 할 때는 또 그게 돼요. 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끼리보다는. 예, 그 그림이 좀 어떻게 쳐다보나요? 예, 예. 그림이 좀 이상하죠. 네. 하지만 또 제가 너무나 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면 좀 못했을 거예요. 아유. 내 생각에. 아유, 그건 편한 아니에요. 거죠. 아, 저희 중에 제일 예쁘다니까요. 아, 그렇죠. 네.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 네. 지난번에 숨바꼭질 하고 싶다고 막 네, 그랬는데 네. 못하고 이번에는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했고요. 네. 좀 더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할 게 좀 있어서 정비를 해서 영어 버전과 한글 버전 이렇게 하나씩 번갈아서 이렇게 했어요. 서영은 씨 같이 이렇게 난 이 노래가 좋아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노래. 정엽 씨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1집에 수록돼 있었던 곡인데요. 스티비 원더 노래 중에 Too Shy To Say라는 노래를 제가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그 노래를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끼고 그리고 저의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노래거든요. 알렉스도 본인이 아끼는 노래.
제 앨범 중에서는 제일 아꼈던 노래가 제 솔로 1집에 있었던 노래 중에 1번 노래 어느새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앨범 전체에 담겨져 있는 가사를 제가 다 쓰면서 실제로 제가 헤어지면서 앨범이 시작을 해서 중간에 다시 사랑이 피었다가 마지막에 헤어지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1번 트랙에 딱 그 가슴 아프게 헤어졌던 그 얘기를 되게 좀 처절할 때 썼던 거예요. 지금 들어보면은 그게 제일 좀 남겨놨던 것 중에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알렉스를 만든 내 인생의 한마디가 있다면? 요즘 들어 들은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이제 선배들이랑 형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인데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인생이라는 건 원래 재미가 없는 거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빼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에. 그래서 내 인생도 재미없나? 라고 집에 가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특별히 재미난 건 없지만 앞으로 재밌게 살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되게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서 재밌게 살고 있어요. 서영은 씨. 제가 근래 들어 좀 바뀐, 그러니까 듣고 요새... 나서 좀 바뀐 말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거지 같은 말 이전 인생하고 네. 이후의 인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순이 선배님을 만나뵙게 됐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영훈아 끝까지 살아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오셨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는 솔직히 조금 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은퇴라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조용히 사라질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일도 터지고 또 그런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더 투질할까 뭐 이런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유명한 말이지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네. 살아남은 자가 강한 사람이에요. 네. 강한 가수가 되십시오. 네.